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카메라 한 번에 바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안채경 오늘 여러분들께 즐거운 쿠키클래스를 알려드릴 안채경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6시부터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앞으로 사진 찍으실 건데요. 네, 오늘 이제 앞에 레서피는 이제 추억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한 분씩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하실 때는 그냥 그 약식에 레서피가 한 장씩 나갈 거예요. 해외분이나 네 분이 한 조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이제 쿠킹 클래스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제 오피스제 6500A잖아요. 이 프린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셨나요? 보통 오피스제 하면은 레이저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클래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컬러로 항상 뽑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잉크로 뽑게 됐는데 지금 오늘 저도 사실 이게 예전에 이제 저희가 회의하고 할 때 레이저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오피스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잉크젯이었다는 게 되게 놀랬고요. 그리고 잉크로 하면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잉크 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레이저 제세 비율에서도 50%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로 많이 이제 뽑으시는 분들 중에 칼라 뽑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재밌는 프린트가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쓰시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실물로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 편리한 기능들이 EX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의 꼭 이런 거 필요하죠. 특히 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스케줄 짜야 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캘린더 기능도 있고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사실 마이크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야후에 보면은 그날 기사, 네, 프라우스2 누가 캐스팅됐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근로계약서 이런 것까지 들어있다고 해요. 네. 뭐 사직서 이런 것도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들 색칠 공부할 수 있는 네, 퍼즐 이런 것들도 기능이 있고 이제 가장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있는 게 지금 이 노트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장 찢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필기하실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께도 다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보고 뽑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노트할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질이 좋은 A4용지에 이렇게 줄을 선이 예쁘게 거져있는 노트를 여러분들이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36분? 9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프린터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속삭여주고 하시면 돼요. 네, 오늘 하는 이제 프린터 앱스 이제 앱 기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이제 하시면서도 또 관계자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소지품들 네, 이제 저희 관계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발 책상 밑쪽에다가 다 지금 소지품들 사진기 제외하고는 아래다 좀 넣어주시고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50%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절감이 비용 절감이 50%나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사실 프린터랑 쿠킹이랑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연관성을 좀 짓자면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자 요리를 하실 때 사실 쪄놓는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돌리지 않고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감자 요리를 간단하게 주식으로 오전에 드실 수 있는 아침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감자 갈레트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시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브런치 이제 요즘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브런치의 여왕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폴란다이즈 노란 색깔 소스 굉장히 궁금하셨죠? 여기까지. 네, 저도 이제 쿠킹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스의 비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란이죠. 근데 수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포치드 에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란을 예쁘게 계란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좀 오늘은 뭐 이렇게 볶고 찌고 뭐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정말 엑기스만 여러분들 배워갔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이제 시연하는 중간에라도 활기차게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리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 네. 네. 근데 요리 다 하시는 분들도 체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저 막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체카는 제가 쓰던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사실 이게 바쁜 시간에 그 많은 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팁을 빼면은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두께를 다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할 때도, 무쳤을 때도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이제 파는 데 가야지 있지만 요런 체칼은 너무 편하고 여러 가지 두께도 다 이렇게 고리가 돼서 이걸로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자 가래트 하기 전에 이제 감자를 필러로 여러분이 잘 깎으시잖아요. 저 오늘은 감자 자체 자체 전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로도 여러분 감자떡 아시죠? 강원도. 그것도 이 감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믹서기에 가셔도 되고 강판에 가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이제 받치면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갈색이 돼요. 그리고 체 밑에 앙금으로 그 감자 전분이 생기거든요. 그 물은 따라 버리고 그 감자 그 앙금하고 감자 그 이렇게 그 물 빠진 거, 네, 그거랑 같이 섞어서 그냥 감자 전분 가루로 된 거 파는 거 있죠. 그거 약간만 섞어서 안에다가 이제 파당근 같은 거 넣으시면은 감자떡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 하는 감자 갈레트는 여러분이 채칼 쓰실 때 감자가 필러로 닦았고면 조금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으면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손이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부터 채칼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씻지 않아요. 여기 전분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감자 하나가 오늘 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통은 150g, 160g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막 무서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딱 잡고서 이걸로 마지막까지 이거는 쓰지 않고요. 채칼 없으면은 그냥 칼로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요. 여기에다가 씻지 않은 상태 그대로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감자가 두께가 이 정도 돼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 감자 채 이렇게 해서 할 때 좀 더 두껍잖아요. 그거보다 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간을 해야 되는데 소금은 한 3분의 1 작은 소금 정도 약간만 꽃소금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후추도 약간만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자 전분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자 자체의 수분하고 다 만나면서 이게 엉겨 붙게 돼요. 자, 이 상태로 되는 게 이제 각 한 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굉장히 뜨거운 불에서 겉은 아주 갈색으로 바삭바삭 크리스피하게 익혀주고 안은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익혀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요거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 여기다가 포도씨유를 쓸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은 어떤 거 다 쓰면 상관없는데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센 불에 하는 요리할 때는 포도씨유 쓰시는 게 올리브유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연기를 덜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실 거는 냄비가 지금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옮겨서 할 건데 자 먼저
수련할 냄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하나로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기가 나기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달궈주셨다가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되면은 소리가 이거를 넣었을 때 치지직 하면서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정도로 다 넣어서 이렇게 펴주세요. 됐습니다. 볶음 아닌가? 자, 여기에 기름을 잠시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파츌라 있죠? 이런 걸로 조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붙거든요. 따라서 틀리니까 이렇게 계속 돌려보신 다음에 여기가 좀 갈색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에 뭐 설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홀렌다이즈 소스에는 어쩔 수 없이 버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칼로리가 굉장히 적은 아침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제가 설명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제 문서를 뽑아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면 이제 레서피라고 할게요. 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은 요즘에 아이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능 좋은 오늘 프린터 중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뒤집은 거. 그래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각 오늘 그 프린터 고유의 그 이메일이 있어요.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여러분이 필요한 레시피를 보내시면 바로 출력이 그 즉시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레시피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금 한번 부탁을 드려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괜찮으세요? 그 뒤에 이메일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은 hpeprint.com 이렇게 각자 그 기계의 고유 이메일 번호가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레시피 아니더라도 사진도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요.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면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줄여주는 스마트 레시피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오늘 사진이 들어갔을 거예요.
사진이 들어가고 오늘 배운 레시피를 기념으로 다 한 장씩 가져가시게 될 건데 요거 보면서 하시기 너무 글씨가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테이블 하나씩 레시피 예, 이렇게 그냥 A4용지 뽑은 걸로 드리면은 그거 다 같이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기다리는 동안 여기 제 감자 가래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기름 빼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키친타월을 좀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기름 한번 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칼로. 그래서 피자처럼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예쁘게 올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딱 맞는 접시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감자 하나로 이렇게 예쁜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감자 갈레트? 네. 보통은 갈레트를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쇠 그 후라이팬 있잖아요. 거기다 감자 한 다섯 개 정도 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미니로 조그맣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요게 그 술 하나인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소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레시피가 없으셔가지고 궁금하시는데 자, 지금 좋은 방법이 이렇게 보고하시면은 나중에 하실 때도 계속 보고하시게 되는데 제가 하는 거 다 계량이 돼 있으니까 그거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볼이 있어요. 스텐 볼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중탕으로 제가 계란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먹죠? 근데 천천히 익혀주면은 부드러운 소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계란 두 개를 여러분들 나눠줄 건데 테이블에는 계란이 네 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레시피 하나가 제가 두 명 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분이시니까 두 배씩 돼 있는 거예요. 계란 두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물을 한 큰술을 넣어주셔야 돼요. 계란만 하면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물을 한 큰술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버터 주세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버터를 녹여가지고 넣거든요. 그런데 저희 스승님께서 프랑스 사람이죠. 네, 차갑게 예, 차가운 상태에서 깍둑썰기한 버터를 넣으면 더 크리미하고 더 뭔가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버터 100g이에요. 100g을 이렇게 차가울 때 썰어 두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물은 계속 끓이고 지금부터 저어주시면 돼요. 불이 너무 세서 스크램블 에그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불 조절은 제일 약하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 볼이 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거품을 내주시고요. 거품이 어느 정도 나면 이제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불도 이렇게 저어주세요. 뜨거우면 잠깐 이렇게 빼놓으셔도 돼요. 넣어주세요. 또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에 갖다 놓고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돌아가면서 테이블랑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연한 노란 색깔이 돼요. 지금 요거를 뭐라 그랬죠, 여러분? 홀렌다이즈 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으시고 바로 드셔야 돼요. 뭐 몇 시간 있다가 드신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해서 바로 드시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또 뜨거워졌으니까 이제 앞에 내려놓고 화면에 잘 보이시죠? 점점 색깔이 노래지고 있어요. 자, 또 넣어주세요. 자, 오늘 이제 종아당 몇 분 정도는 망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 불이 이게 너무 세가지고 네, 계란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스크램블 에그처럼 됐다 그러면은 저를 꼭 불러주세요. 제가 픽스를 해드려야 돼요.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 넣어주세요. 다 넣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조금 느끼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이언 페퍼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청양고추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맵거든요. 근데 손으로 직접 만지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계량을 해서 드리는데 저걸 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넣으시고 이렇게 깨알 같은 조그마한 빨간 색깔 점이 있으면 되게 예뻐져요. 그래서 느끼한 거를 조금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레몬즙인 한 작은술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작은술만 넣으세요. 한 작은술 넣고 블렌더의 소스는 약간 새콤한 그런 맛이에요. 자, 마지막 버터가 녹기만 하면 이거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다음에 랩을 드릴 거예요. 랩을 그 위에 씌워서 이렇게 뜨거운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소스가 걸쭉해지면 완성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언 페퍼를 자 요거 좀 이동 케이언 페퍼를 직접 만지시지 마시고요. 약간만 넣고 이렇게 뿌리듯이 넣으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꺾어볼게요. 자 이 상태로 그러면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막이 생기면서 이제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랩을 씌워서 보관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포치드 에그. 그거 예쁘게 하는 거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그 베네딕트는 식빵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잉글리시 머핀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거는 이제 그냥 뭐 빵 파는 데서 이제 다 파는데 여러분이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귀찮으면 뭐 식빵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걸 사시면 되는데, 실제로 잉글리시 머핀은 굉장히 질겨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기름 없이 토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쪽은 약간 갈색되게 해놓으시고, 여기 보면 햄 있죠? 햄하고 같이 여기 위에다가 이제 올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란을 할 때 이제 물이 끓었어요. 그러면은 불을 줄이시고요. 지금 여기는 4컵의 물이 들어있어요. 800ml. 거기다가 50ml의 식초를 넣으셔야 돼요. 식초 산이 들어가야지 우리 계란이 이렇게 자리를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이 국자에다가 기름 좀 발라서 계란 넣고서 이렇게 해서 끓여줘요. 그렇게 되면 국자 모양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그랗게 다 노른자가 안 보이게 감싸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식초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이 한번 끓었는데 네. 막 미친 듯이 또 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한 김만 식혀주신 다음에 계란을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번 살짝 저어주신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시면 자기가 응고가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끓으면은 지저분하게 막 날리니까. 바로. 자, 이렇게 해서 흰자를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이때 물이 막 끓으면은 흰자가 퍼지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 이거는 몇 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란 노른자가 바로 퍼져버리거든요. 네, 다시 이제 불을 켜고 약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토스팅을 이제 할 건데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거는 랩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데다가 살짝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또 익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 멀리서 좀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스머디드 스푼이라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으면은 이거 하실 때 굉장히 편하세요. 이거를. 자,
자, 그리고 여기는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무 시큼하죠? 시큼한 거에 시큼한 소스 같이 드시면은 너무 시큼하니까 이거를 그냥 물에다가 살짝 담갔다가 바로 빵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1분 정도 더 모양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토스트해서 여기 바삭바삭하게 위에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개인 접시는 각자 여기 접시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실 때 대표로 한 분이 뭐 이렇게 네 개 정도씩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털어주시고 기름을 두른 다음에 저희가 햄을 구워주도록 할게요. 기름 두르고 햄을 구워주세요. 살짝만 구워주세요. 자, 그리고 계란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물기 한 번만 빼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다 올려주세요. 네, 비싼 돈 주고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지 마시고 브런치를 집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늘 배부르시게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여기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레시피도 한 장씩 보면은 이제 역할 분담.